네, 지난 금요일부터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강한 볕이 내리쬐며 폭염이 기승이겠는데요.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은 32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대구 35도 등 경북 일부 지역은 폭염 경보 속에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직은 해를 가려주는 구름이 많지 않아서 기온이 더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 영서와 전남 내륙에만 5에서 10mm 가량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 33도, 강릉 27도, 전주 31도, 광주 33도, 대구 35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다리던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지만 제주도에만 영향을 주겠습니다. 저녁부터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소나기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 31도, 청주, 대구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 잠시 머무르던 장마 전선은 다시 남아있다가 6월 말쯤에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압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만큼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